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회화 작업으로 풀어가고 있는 작가 임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박영도 시프트 전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빛이 닿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사유하면서 표현된 작품들입니다. 제 작업의 소재들은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만났던 풍경들인데요. 물길이라든지 윤슬, 그리고 무지개, 바람, 그런 어떤 일상의 소소한 소재들이었습니다. 제 작업에서는 인간의 손이 닿은 것들, 그리고 인공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자연의 어떤 강인함이라든지 순수함을 더욱더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굽이굽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물길 속에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자연의 순환이라든지 그리고 물길 속에서 반짝거리는 물빛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삶이 투영되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작업은 현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즘적인 재현의 요소들이 어떤 키치라는 성향을 띠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더욱더 저항을 하면서 어떤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박영도 시프트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 미술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박영 갤러리에 제 그림이 어떻게 조명되는지 한번 참여해 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적 특색인데요. 제 작품의 다수는 파주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대표 갤러리 박영,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갤러리 박영과 함께 제 그림이 전시되면서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전시를 기획해서 만들어주신 박영 갤러리 대표님과 갤러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